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그 재판을 맡은 변호사 지스보이 김지수입니다. 자, 배그 재판이란 무엇이냐?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시면서 의견이 좀 갈렸거나 정말 내 말이 맞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산 능선으로 올려가는데 아 여기서 킬로그가 뜨진 않았어요. 오. 아 이렇게? 오, 이건 무조건 떴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약간 그 지형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본 변호인은 이제 재판장님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노트를 들고 오셔가지고.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께 직접 제보를 받아 진행하는 컨텐츠이니 만큼 저 혼자 판결할 순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펍지 e스포츠 사상 최고의 커리어, 선수들의 선수, 펍지 e스포츠 최고의 선수, 로키 박정영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나팀의 로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재판장으로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판결을 내려주시기 전에 네. 아, 로키 박정영 군이 오늘 아, 이 재판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에 냉철하고 또는 마음 따뜻하게 재판에 임해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좀 네. 냉철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따뜻한 네. 그런 판결을 내려주시겠다. 네. 아, 또 이제 펍지 최고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또 판결을 내려주시다 보니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원시원해요. 아, 네. 오늘 다양한 케이스를 제보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자, 그럼, 배그 재판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디는 호산 프리즌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요새 어느 한 튼튼한 친구 덕분에 어플에서 방장을 서 있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4년 7월 테이구의 어느 산기슭에서 산 등성이에서 다른 편을 쏘던 적을 발견하고 제 근사한 다시아로 그 적을 산산히 부수려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미세 컨트롤로 남을 부딪히지 않고 사람은 아주 깔끔하게 걷어냈는데요. 제 차의 속도는 당시 시속 54km, 시동을 끄고 암살할 때보다도 빠른 속도였기 때문에 저는 곧 기절 킬로그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킬로그를 볼 수 없었고 달려오던 차에 치인 친구가 심지어 꽤 높은 언덕에서 떨어지기까지 했는데도 멀쩡하게 살아남아 구급상자 치료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금합니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그동안 수차례 시동을 끄고 지나 자동차로 암살했던 그 짧은 순간이 다 환상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영상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 능선으로 올려가는데 아 여기서 살짝 치고 지나갔는데 어 킬로그가 뜨진 않았어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시속 한 54km에서 추돌을 하고 나서 지나갔는데 보통은 기절로그가 떴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기하게 뜨지 않았는데요. 애매하긴 한데 네. 이 친구 오! 아 이렇게? 오, 이건 무조건 떴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아, 이 정도면 무조건 떠서 기절을 나왔어야 된다? 네. 아, 요런 제가 첫 번째 사연자의 그 케이스의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케이스 2019년 7월 17일 패치노트 4.1에서 발표가 됐었죠. 에, 다시아가 가속력과 부스트 배속이 감소되는 패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아의 속도가 모래, 진흙, 풀, 흙 등의 표면 위에서 주행 시에 속도가 또 약 15% 감소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평지에서 약간 고라니 할 때는 스무스하게 밀리면서 기절하면서 이런 판정이 들어갔겠지만 약간 그 지형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본 변호인은 이제 재판장님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 아주 디테일한 노트를 들고 오셔가지고 감소했고 또 풀이었잖아요. 그걸 다 감안했을 때 안 죽을만 했다. 근데 억울할만 했다 또 너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차종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죠. 다시하다 보니까 테이고 하면 또 뭐겠습니까, 재판장님? 람보르기니. 테이고 전용 차가 몇 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포니나. 포니. 네. 오르스나 네. 포니 자동차가 네, 또 뭐 지형 상관없이 엄청 빠르고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치명적이죠. 예, 제가 그래서 자료를 또 만들어 왔습니다. 집에서 똑같은 속도로 포니를 이용해서 사람을 한번 쳐봤습니다. 속도도 비슷한데요? 예, 속도도 비슷하게 맞춰서 자 일반 게임 들어가가지고 맞춰봤는데 오! 아... 40km에서도 사고가 납니다.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이죠. 이제는 다시아로 갑니다. 한 50km 내외의 속도로 한번 똑같은 부위,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쳤는데 이건 또 즉사가 납니다. 대신에 이제 도로였다는 거죠.
사연자님께서 보내주신 그 지형을 봤을 때 산 등성에서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진 노면이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기절로그가 뜨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변호인은 갖고 있고, 재판장님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저는 연면을 치지 않고 확실하게 쳐버립니다. 아, 그냥 중앙으로? 네, 약간 미세 컨트롤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보기엔 미세 컨트롤 부족하셨고, 아,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호산 프리즈님께서는 풍부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 예, 그렇죠. 자,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호산 프리즈님과의 또 전화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그 디테일한 그런 상황 자체를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예, 사연 보내주신 거 잘 봤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저희 재판장님으로서 아주 특별한 분, 우리 로키 박정영 선수를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어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재판장님 혹시 좋아하시나요? 로키 박정현 선수를? 예,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언제부터 팬이었어요? 2019 네이션스컵 갔어서 거기에서 처음 뵀었는데 진짜 그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준우승이어가지고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제가 제 팬 감별사인데, 네, 이노닉스 팬입니다. 이노닉스 팬인가요? 네. 뭐 그러면 어디 대회나 계기가 있을까요? 올림픽공원에서 했던 PKL도 많이 갔어요. 아, 펍지 e스포츠 찐팬이시군요. 약간 찐팬이시네. 예예예. 예, 예. 네.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밀린, 예, 유저분의 그 비명소리가 예, 포함이 되어 네,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왜 기절 로그가 나지 않았냐, 약간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하. 그 뭐 이런 유사한 케이스에서는 기절 로그를 굉장히 많이 뽑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이런 네, 비슷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때는 아예 시동도 끄고 보통 이제 암살 플레이를 하는데 방금 상황은 이게 언덕이니까, 아하, 저희가 시동을 끄고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쭉 직진을 해서 속도가 꽤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보통의 기절 그 케이스를 만들어냈던 상황과 다른 변곡점이 있다면 언덕이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페이고에서 자주 쓰시던 네네, 그런 차량이 있을까요? 하얀색, 저희 보통 로니 포니? 차를 많이 포니? 쓰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시아를 잘 안 쓰긴 합니다. 아, 변곡점 두 가지를 찾아보면 이번 케이스는 언덕이었다. 원래는 포니를 자주 쓰시는데 이번엔 다시아였다. 이 두 가지가 약간 변화된 부분이네요. 나중에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재판의 결과를 또 말씀드릴 텐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펍지 계속 열심히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 지지 마시고 좀 더 멋진 플레이를 네, 계속해서 게임 안에서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사연 자화의 통화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판장님, 네, 첫 번째 사연의 어떤 케이스 어떻게 판결을 내려주실지. 좀 억울할 만은 했는데 네, 저희 변호사님이 네, 준비하신 자료를 봤을 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살아있을 만했다. 아, 미세 컨트롤이 살짝 미세 컨트롤이 부족했다. 네. 다른 차량이었으면 네, 충분히 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그렇죠,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그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들이 종합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박정영 재판장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케이스가 마무리됐으니까 네, 판결봉 한번 땅땅땅 쳐주시죠. 판결봉 상당히 무거운데요. 네, 흠 나도 괜찮아요. 저희 특별 재판, 배그 재판의 특별한 네, 파사봉이에요. 우연스럽게 내려쳐보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사연 성공적으로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두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수류탄을 막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션이 보입니다. 자, 던졌는데요. 아!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잘하나요? 스카노님이 좀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재판장님, 권력을 잡아버렸어요. 저는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네.